어, 글래지 딱 됐다, 토스전. 역적을 내리시죠. 그렇습니다. 대신이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방향 한판 해드릴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굿서프 짓고 간만에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글래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가 좀 괜찮다 마인드예요. 페란이 게임할 때 좀 빡세긴 해요. 언덕이 많아가지고, 언덕이 많은 맵은 원래 좀 안 좋아요. 평지가 많으면 테란이 괜찮은데, 언덕이 많아가지고 좀 빡세긴 해요. 진출할 때. 솔스타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뭐 알려드릴 거냐면 벌처 더블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벙커 더블. 자, 11배럭 짓고요, 여러분들. 11배럭 지어주세요. 그리고 속시험학기도 글래디가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본진하고 트립 앞마당하고 조금 멀어가지고 12가스 올려주시고요. 그런 거 다 어떻게 먹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9 트리플 하기 힘든 맵입니다, 글래디는. 자, 13서치 어...는 아무데나 가주세요.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데나 가주세요. 테라는 글래디 뭐 그래도 글레이 정도면 할만해요. 근데 다른 맵에 비해서는 요새는 워낙에 안 좋은 맵을 많이 만들어서 감지덕지죠. 저번 시즌 AS에는 글래디가 제일 좋을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간지덕질한 마인드예요. 자, 항상 이제 배럭 완성된 걸로 해주세요. 배럭 완성된 걸로. 뭐 하는 거야 이거. 필러서프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스를 다 빼주세요. 아니, 한 마리 빼고 다 빼주세요, 여러분들. 한 마리 빼고 다 빼주시고, 팩은 팩 올리면서 한 마리 빼고 다 빼주세요.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건 14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건 벙커 좀 빨리 지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질러 타이밍. 뭐야, 질러시 엄청 빨리 나왔구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자, 막으면서 3서풀 지어주세요. 일단 막으면서. 이거 좀 되게 가난한 빌드예요, 이거 토스가. 토스가 좀 가난한 빌드입니다, 이거는. 자, 바로 에드온 달아주고. 원래 벙커 더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빌드에 따라서 스타는 틀려지는 거 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변해요. 자, 딜러찌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 막아줘야 돼, 안에서. 이제 대치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사업 돌아가는 거 보고. 근데 지금 파일런은 하나도 못 봤죠? 파일런 하나도 못 봤죠, 여러분들 지금? 이러면 마인까지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어, 벙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타임 봐서 다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자, 여기서 보통은 3서플 올라가기 전에 벙커 더블이 되는데 지금은 좀 특이사항이에요. 원래는 3서플 올리기 전에 지어주셔야 돼. 한 인구수 23? 자, 짚고 탱카마에 나와있고, LCB는 미리 드라가 많을 거를 계산해서 미리 한 두 마리 정도 나와줍니다. 오케이? 대기, 벙커 고칠 대기. 예, 지금 센스의 모드입니다. 자, 마인을 박아주세요.
라인을 꼼꼼하게 박아주셔야 돼요, 학생분들. 자, 이제 라인 박았으면 여기 있던 거 빼도 돼요. 자, 라인 이렇게 많이 박아주세요. 자, 3벌처까지 뽑을 거예요, 3벌처까지 여러분들. 왜냐면 상대가 지금 저는 다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다크죠? 얘기하자마자 저는 이 생각을 안 버렸습니다. 지금 다크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얘기하자마자 딱 왔죠, 다크가.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서프를 그 파일런을 못 봤기 때문에 의심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2파일런이나 3파일런을 무조건 봐야 돼. 근데 파일런 하나도 못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해줘야 돼. 합리적 의심이지. 자, 다크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다 지었었네요. 기우미네, 기우미. 자, 다크일 때는 타이밍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다크 많이 뽑았잖아요. 자, 다크일 때는 어떤 타이밍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캔 달아주시고 터렛을 이쪽에 하나만 박아주세요. 그냥 다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발질은요, 발질은 좀 그리고 팩을 쫙쫙 늘려주세요. 스캔 나면서 팩 쫙쫙 늘려주고. 이거는 원래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상황은 아닌데 상대가 올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다크에 대한 그때그때. 다크를 막을 때는 어떤 게 좋냐면 벌처가 항상 원래는 여기를 왜 갔냐면 질럿 찾으러 간 거예요. 아까 질럿을 뽑았잖아요. 질럿을 대주고 다크 쌩까지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벌처가 질럿을 찾으러 이런데 이렇게 훑어주는 게 좋아요. 그것만 조절하면 다크에는 안 당해요. 마인이 있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 스피더 가지고 갑니다. 샵에 타이밍. 항상 다크를 막을 때는 마인을 깔아놓으면 안심을 하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질럿을 찾아야 돼요. 그놈의 질럿. 질럿이 왜냐면 다크는 마인은 두 방이지만 질럿은 세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럿을 이렇게 잘 이렇게 때려줘야 돼. 근데 대신 질럿을 쉴드만 깎아줘도 되게 약해지니까 질럿도. 벌처가 장점이 실럿을, 실드를 잘 깎잖아요. 자, 타이밍 갈게요. 끝났죠, 지금 상황, 그냥. 자, 맞는 탱크 처음에 한번 빼주고. 템플러를 뽑는구나. 되게 특이하네. 그러면 다크 스캔이 한번 뿌려지면 다크가 내려도 보여요 여러분들. 떨어진다기에는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못 누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스캔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에는 다크가 보여요 여러분들. 처음에 한 대만 보여요, 한 대만. 봐봐, 이렇게 방금 보였죠 스캔 뿌리기 전에. 이런 지지를 모르는 사람들. 앞마당 가스는 천천히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후속은 벌처 안 뽑을 거라서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아, 200대 강의도 되는데 간만에 해가지고 속도를 잘 못 맞췄네요 제가.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